지금부터 11월 17일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침 뉴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화제를 알려드리는 방송 간단 아침 뉴스의 진행을 맡은 이종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에스파의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벌써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접종 등 여러 탈이 있었던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지난 15일 시험지가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험생이 있다면 따뜻한 응원 한마디는 어떨까요?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친 너 fella. We holla. 두렵지 않아 너 너희 두 하라 날 믿은 너리 fake on me 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하나 fake on me 다 everybody 막 같은 me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놔 싸늘한 관조 무너져 I can't no more time I say no 두고 본 난 좀 세비지 너의 dirty한 play 너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구축할 이유가 지난 13일 T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5%,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2%로 윤석열 후보가 13% 앞서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단 지지율이 올랐지만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모습으로 내게 네가 오던 날
16일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59개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을 취합한 결과 올해 누적 영업이익이 16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5%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500대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 15일 고척 야구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KT 위즈가 승리하며 경기 스코어 2대0으로 두산 베어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부터 올라온 두산에게는 이대로 무너지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3차전이 열린다고 하니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의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13도로 일교차가 심하고 강수 확률 20%로 맑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외출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날씨가 추우니 겉옷 챙겨 다니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밀어내지도 못한 너 때문에 그저 오늘 자리가 허전.
지금까지 들으신 간단한 아침 뉴스, 제작 및 기술의 김재욱, 진행의 이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t's